이 팬츠가 왜 그렇게 대세냐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깨끗해요. 앞쪽에 디테일에 뭐 하나 없어서 있는 배도 가려줄 것 같은 이 느낌이 깨끗해서 너무 좋았다는 분들 있어 보이지만 지퍼 없어요. 그냥 쓱 올려주시면 되는데 입고 벗긴 너무너무 편한 게요. 옆쪽으로 지퍼 디테일이 착하니 숨어 있게 됩니다. 열어주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지퍼 디테일 열었을 때 내가 올렸을 때 어머 내가 살이 찝혔네? 엔플러스는 달라요. 보시는 것처럼 안번에 한 번 더 원단을 덧대주면서 입고 벗기가 너무 부드럽고요. 당연하죠. 네. 그리고 약간씩의 여유감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지퍼를 쭉 내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지퍼 내렸을 때 살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애티튜드도 잘 챙겨보실 수 있고 안쪽에 지금 밴드 들어가 있죠. 보이시죠? 네. 더 시크릿은 안에 한 번 더 밴드가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편한 팬츠가 되는 거죠. 정말 시원하면서도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는. 그래서 남들이 보일 때는 진짜 제대로 만든 정장 팬츠지만 내가 입었을 때는 진짜 고무줄 팬츠 입은 것 같은 편안함이 들어가는 게 바로 오늘 가져가시는 신상 팬츠가 되겠습니다. 이거 걸어놓고 저 입은 모습으로 그냥 바로 보여드리려고 해요. 컬러 세 가지인데요. 저부터 네. 출발합니다.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블랙을 선택을 했고요. 안에 딱 넣어서 입었는데 일단 너무너무너무 편한 거예요. 전체적인 핏은 요즘의 대세라고 하는 펜슬 핏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딱 떨어지는데 배 부분이 너무 편안해요. 아랫배가 완전 슬림해 보이게끔 깨끗하게 떨어져요. 있어 보이지만 지퍼 짜리 없는 느낌으로 깨끗하게 보시고 근데 이게요. 안쪽에 밴드가 들어갔잖아요. 그냥 손 주먹에 다 들어갈 만큼 너무너무 편안하게 앞뒤로도요.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런 팬츠 보셨어요? 대세 팬츠라는 게 여름에 이런 팬츠가 배 부분을 읍조이지 않으면서도 딱 넣어줬을 때는 제대로 내려가는 펜슬 핏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360도 편안한 회전을 보여드립니다. 보통요 우리가 이 정도만 늘어나도 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얘가 이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. 이 정도가 늘어나면서 보통 왜 우리가 편안하다고 이 정도로 느끼는 게 폴리우레탄 한 10% 들어간다면 얘는 두 배가 넘는 거죠. 사방으로 늘어나는 게 이쪽 다리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. 네. 앉았을 때 이 느낌 자체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자체가 어머 네. 이게 진짜 썸머 팬츠죠. 정말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제 다리의 느낌은 너무너무 시원하게끔 입어보실 수 있어요. 들뜨지 않게끔 안쪽에 밴드가 다 들어가 주면서 들뜨지 않는 팬츠 보고 계시고요. 이 팬츠의 오늘 가장 큰 장점은 오늘 최초로 스마트폰 연결하시면 3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이죠.